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움이 행복입니까? 즐기는 게 행복인가요? 참된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입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숱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요. 그래야 겨우 그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시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돈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즐기는 데 쓰던 돈을 아껴서 좀 더 보람 있는 아름다운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못된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인생이란 재물을 쌓으나 쌓고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요?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가 가지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쌓을 생각을 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망이 어디 있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고 자식을 위해 쌓고 무조건 쌓고 쌓을 생각만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똑같이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 쌓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웁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돈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더 끌려 들어갑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은 더 좋은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학교도 안 가고 그저 비실비실하던 고등학교 학생, 놀고 싶고 그저 애들하고 즐기고 싶은 생각에만 꽉 잡혀있던 학생이 그 생각을 쫓아내는 길이 뭡니까? 아이고, 나 이제 안 해야지,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 잘해야지, 아무리 해봐라 되나? 안 되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욕구가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 공부는 못하지만은 야구 소질이 있으니까 나 야구 좀 열심히 해가지고 박찬호 같은 선수가 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그 학생 마음에 싹 들어오면요, 놀고 싶다는 생각이 싹 나갑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묵은 생각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두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옛날의 생각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을 때의 생각이에요. 또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중생받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는 누구를 쫓는 생각이요? 영을 쫓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영을 쫓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발락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진짜 행복은 영의 생각을 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다같이 그 다음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쌓기만 해. 자꾸 재산 더 늘려. 그래가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싶어. 즐기고 싶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그런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 주실까? 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실까? 아, 그걸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즐기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쌓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이 마치 자기 손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인도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성령의 사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털어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같이 잘못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사오니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생각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에 잡혀있는 저 불쌍한 자,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육신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체적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처하여 새로운 생각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뒤로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욕망보다는 영적인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며 악한 생각과 행동을 떠나야 합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아 새로운 생각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